축제를 보나 봄. 그러니까 번역하면 그러니까. 대가야 축제. 맞아요.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게 5월에 시작이 되니까 발음 연습이 어떻게 보면 교본. 관광진흥과 김광구 과장. 어렵네요. 어렵네요. 이번 축제의 주제가 황금의 빛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체험 축제의 경력이 10년이 넘었고요. 황금이죠? 세트폭이야, 황금. 황금이죠, 황금. 아, 미리 한번 맛보기로 즐겨보면 어떨까요? 아, 한번 가봐야죠. 축제 얘기도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죠. 부대 행사들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맨 첫 번째 날은 저희가 이제 대가야 대종을 만든 부분들이 있어서 총각 타종식하고 현판식을 연계해서 시작할 계획이고, 그 다음 행사로서는 이제 자랑스러운 국민상이라고 그 시상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화 밤마당으로 해서 공연들이 첫날에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둘째 날에는 대가야 박물관 재개관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라이브 커머스 농산물, 저희가 메론 수박, 고령 옥미도 있고 딸기잼이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뮤지컬 가야코와 그리고 이제 김영만의 종이접기 행사, 그리고 이제 폐막 행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어떻게 될까요? 유료예요? 아니, 생활촌은 원래 이 시설 자체 유료 시설인데 축제 기간 동안은 이제 무료로 운영이 전면 개방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만들기 체험은 어떻게 돼요? 무료 체험도 굉장히 많지만 유료 체험인 경우에도 재료비, 실비 정도만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뭐 앞에 뭐 되게 많아요. 이게 다 프로그램이에요? 네, 대가야 체험축제 기간 중에 해보실 수 있는 체험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요거는 사금 체험. 네, 실제 사금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체험해 보실 수 있게끔 사금 체험을 준비했고, 가야 깨비를 모티브로 한 김연아 체험, 그리고 김연아요? 네. 김연아? 네. 하지마. 금동관을 이제 직접 만들어 보고 머리에 이제 쓰고 다닐 수 있게끔 가야 금동관 만들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가야가 장신구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것들을 이제 어린이들이 쉽게 해볼 수 있게끔 좀 가야금의 재료로 쓰이는 안족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비즈를 직접 제작을 해서 작은 체험 프로그램 안에도 가야의 역사를 좀 녹여보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냥 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임주사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 지금 약간 대결 구도 같기도 하고. 그럼 이거 끝나서 이기는 팀한테는 제 의자 드릴게요. 내 건 아닌데. 짧고 간결하면서 큰 의미를 담고 있고, 몇 글자? 평화와 사랑 뭐 이런 것들 다 좀 내포할 수 있는. 평화 사랑.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 비둘기 팀. 저희 비둘기. 네. 저희는 1번입니다. 임진이 먼저 가라. 일단 여기 1점 여기 말했습니다. 아, 빨리. 상사 기준은 일단 만들 때 머리에 딱 맞아야 돼요. 머리가 커버를 안 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일단 이거 구멍을 다 뚫어야 돼요? 네, 다 뚫어야 돼요. 다 뚫어서 여기에 장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 안에 있는 걸 해야 되나요? 저기 저런 예쁜 건 달면 안 되나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아이고, 땀이. 아. 그래서 황금으로. 팀장님 머리랑 좀 비슷할까요? 제가 대충 아는데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만약에 씌우면 이 사람은 머리 피 안 통해서 죽어요. 고무줄 여기 있나? 아, 고무줄 있구나. 고무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씌울 수 있어요. 저 만들면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대가야에서는 금관이 유명했나요? 대가야 시대 한반도에서 출토된 금관이 현재로는 지금 세 개가 지금 이제 밝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아, 밥 벌어 먹고 살려다 보니까. 밥을 많이 드시나 봐요. 팀장님, 이거 제가 꽂았던 거다 왜 빼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두 구멍을 꽂아야 되는데 한 구멍을 꽂아서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임주사님 쓰셔야 되는데 이게 또 진노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딱 봤을 때 뒤에 뾰족한 게 내 이마 쪽에 걸려가지고 피나고 이러면, 이거 보니까 이거는 내 피나게 하려고 지금. 아니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오, 되게 괜찮은데요, 마이너스 2점. 네. 근데 왜 저기는 줄이 길죠? 저희는 짧은. 저 되게 편한 것 같다. 이거. 줄이 긴 이유가 있죠. 이건 나를 묶는 거예요. 33대 이거. 네네네. 네. 그거 바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딱 맞다. 오. 어때요? 아니, 뒤에 배겨요. 아니 아니요. 뒤에 머리를 많이 기르셔서 그러신 거니까. 예. 네. 키가 안 통할 것 같아. 아니 아니요. 눈이 감기네. 우리가 서보십시오. 편안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전하. 이게 또 잘 맞는데. 어머머머 너무 그러니까, 괜찮다. 예, 예. 진짜 괜찮다. 네. 이러면 바람 불잖아요 날아가요. 아, 지금 안 날아가요. 네. 되게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왜? 되게 별로고 되게 네. 낑기고 막 이러는데. 별론데 마음에 드네. 팀장님 써보세요. 아니, 뭐, 편할 것 같은데. 아, 네. 되게 잘 어울리신다 팀장님. 아 되게 편해요. 와 내가 이 딸이었어요? 결정을 이제 해주셔야 돼요. 결정. 야 이건 어때요? 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아요. 예상 같습니다. 잠시만요. 웃음. 이거 뭐 하이패스야? 이런 사금 체험 키트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나눠드리면 이렇게 관찰 통해서 사금을 찾고 이렇게 찾은 사금을 이렇게 유리병에 담아서 가지고 갈 수 기념품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이야. 네, 실제 사금과 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네. 여기 금이 어딨나요? 쟤는 안 보이는데? 좀 많이 부어주세요. 물이 다이니까 더 잘 보이네. 아. 맞네, 맞네. 이거. 오! 네. 오, 금이다! 금! 아. 밑도 되고. 네, 그렇게. 가까이 보니까 금 맞네. 진짜 금이다. 조금 더 커요. 아, 금이다. 오 맞네. 응, 금 맞다. 금 맞다. 오. 흙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흔들면서 하면 찾을 수 있어. 네. 이거 근데 금 찍으면 찍은 사람 거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지금 금에 다들. 아 이게. 금물 찾아야 되는데 다리에 피가 안 통하는 건 왜 이러지? 우리 물 버리고 새로 한번 해보자. 물이 너무 더러워서. 우리 물질적인 사람 되지 않는 걸로. 침착하지 마. 않는 걸로. 침착하지 마. 팔찌나 목걸이 어린이들이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을 구성을 했고 가야금 만족이라는 이제 가야를 조금 나타낼 수 있는 표현 그 악세사리들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체험을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님 이제 심사하셔야 돼요. 금 그만 찾으시고요. 근데 찾고 싶다. 우리 그럼 팔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맞죠? 이 정도로? 네. 나중에. 네. 이게 낄 때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나 금 찾은 것 같아. 저기 선생님. 올 봄엔 어디 갈까 여기 어때 고려 어때 5월에 황금의 빛대 가야 체험 축제 축제하면 고려 어때 대가야 체험 축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